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자, PF 시작이 아니라 연훈 시작을 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 무엇 할 거냐? 바로 요즘. 자, 이번 판에는 미포를 하기로 했는데, 또 용족이 나왔잖아요? 용족으로 빌드업해서 미포해도 되는데, 또 야소를 이길 수 있는 덱 중에 애쉬 스턴을 이용해서 이기는 덱이 있거든요. 용족 받으면서 그두개 중에 하나 각을 보기로 할게요. 아니야, 근데 요즘은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애쉬 한다고 하면은 구인수 쇼진 막 드천사 갖고 그 천사 애쉬도 하고 했는데, 나는 차라리 거학이 나은 것 같아. 요즘 진짜 거학 괜찮거든요. 너프 돼도 괜찮아. 그게 더 앞라인 빨리 뚫고 하니까 예열보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 하지만 아직은 정확히 뭘 할지 모른다. 와, 그렇죠. 일단 구인수는 뭐 필수죠. 이러면은 솔직히 미포는 갔거든요. 이번 판에는 확실하게 애쉬로 가볼게요. 애쉬로 야소 뚝배기 깨겠습니다. 수정 좀 하면 좋겠어요. 이거 큰거 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애쉬의 두개 근본이죠. BF 먹어줄게요, 3원짜리. 이건 아이템 안 넣고 5연패까지 깔끔하게 받고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또 연패가 맘대로 되진 않죠. 아, 아쉽네. 이러면은 그냥 바로 쇼진까지 넣어야겠다. 그 용족은 겹쳐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라 해요. 무슨 상관이야? 어허, 이번 판에 진짜 애쉬 하라고 나온다. 미쳤다. 아쉬운데. 어허, 이거는 찍자. 자, 일단은 용족해서 계속 빌드업하고, 나중에 결국에 애쉬 메인으로 가면은 망령이 너프됐다 보니까 철갑을 무조건 섰겠죠? 철갑이나 신비 쪽으로 좀 섞는다고 생각하고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나름 틈새 시장이죠? 그냥 미포 하려고 했던 이유가 미포도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틈새 시장인데, 솔직히 애쉬도 정찰대로 받긴 한데 애쉬 삼성 덱이 막 유행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 찍기도 용족이라 다른 덱에 비해서 쉬운 편이고, 지금 덱 파워도 그리고 나쁘지 않아. 지금 당장에 덱 파워가 세다는 게좀 후반을 갈 확률이 높죠. 야소, 진짜 야소는 일단 수운을 안 주잖아요, 대부분. 정손, 복원, 루난 이렇게 고연포 이렇게 가니까 수운을 안 주니까 스턴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스턴에 취약한 대신에 볼베도 너프됐고 하다 보니까 떠오른 거잖아요, 야소가. 패치도 되고. 하지만 애쉬 스턴은 무한입니다. 갈리오가 만일 여기 있으면은 어떤 아이템이든 갈리오 먹을게요. 아, 큰 그림 애쉬? 큰 그림 애쉬? 아, 큰 그림 애쉬 가져간다. 웬 자이라 삼성이 갑자기 보이지? 오케이, 이거는 진짜 빨리 삼성 나올 것 같아, 이번 판. 이번 턴에 랩 업쳐서 갈리오 찾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 판은 그냥 안정하게 그냥 용족을 오용족 기대는 안 하고 애쉬 삼성만 찍고 캐리하는 그림으로 갈게요. 어, 봐봐. 야, 지금 이 판에 내가 야소 두 명이라 했잖아. 아닌 것 같아요. 야소 세 명인 것 같아요. 야소 상대할 때 이제 나중에 간다면 문제라면은 좀 다이애나 같은 게 무서울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덧발톱을 한 개만 만들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 나 이거 거학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애쉬도 원래 대천사 같지만 거학으로 데미지 뽑는 거 오히려 좋다. 거학으로 갈게요. 그리고는 천천히 레벨업. 어우, 야, 루시안도 나왔네. 앞라인 차이야. 지금은 근데 진짜 질 수밖에 없는 게, 만일 지더라도 앞라인이 용족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지는 것까지 다 염두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나이스. 그래도 거학 나오니까 강하네요. 덧발톱, 잠깐만, 이거 아이템 망했는데? 자, 일단 7렙 도착했고요. 여기서는 리롤, 아, 한번 해서 오용족 잠깐 받고 싶은데, 욕심일까? 욕심은 아닐 것 같은데. 가자. 오용족 잠깐이라도 받읍시다. 골드 땡겨야죠. 야, 무조건 이거는 거결 처리거든? 다른 템을 만들 수가 없어. 거결 만들어야 돼. 곡궁이 두개 처리되면은 좀 처리하기가 빡세요. 아크샨 템까지 좀 기대하기도 빡세고. 만드는 게 맞죠. 오케이, 5용족 받으면서 피5 정도 까이는 거는 나 빼드. 방템을 어떻게 해서든 챙길게요. 방템
방템 먹어야 돼. 가고일 가져갈 것 같아 아마. 웬만해서는 가고일이야. 여기서 이제 오용족의 마지노선을 정한다면은 P40 정도가 되겠죠. 조금 더 무리친다면은 한 P30? 20? 왜냐면은 재난지원금까지 깔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는 게 딱히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괜찮고. 아 진짜 좋아. 이걸로 가도 돼. 거학이야. 오케이 좋습니다. 이걸 좀만 해보죠. 아빨리오스. 어우 레일 너무 좋아. 여기까지만? 이거 망각은 크게 의미 없으니까 갈아줍시다. 아 이번 덱은 또 큰 장점, 예, 야소만 잡는 게 아니라 또 거학을 줬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세트 덱 올렸잖아요. 싸움꾼 덱한테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학을 만든 시점에서 이 덱은 끝났어. 오용족한테도 지잖아. 그럼 나중에 제가 이제 레리나 그런 거 추가하면은 더 질 수가 없겠죠. 시간 같은 거 필요 없어. 극딜로 잡으면 돼. 베인 덱 있으니까 용발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려 했는데 용발 팔렸네요 까비. 이러면은 서풍. 아 잠깐만 공템밖에 안 남았어. 아 잠깐만.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냐. 미치겠네. 오 잠깐만 너무 큰데. 와 잠깐만 너무 커다란데. 와씨 이거는 어거지로 랩업 칠 수 있어. 이게 용 알이 레벨에 따라 봤잖아요. 이거는 어거지로 내가 올해 8렙 땡겨가지고 알 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벨코즈한테는 조금 약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원딜이다 보니까 벨코즈 비만방에 녹을 수 있어서 그건 좀 취약하거든요. 하지만 애쉬가 스턴을 박는다면? 예, 집니다. 피40 깔끔합니다. 용족을 더 이상은 피40에서 피관리를 해야 돼요. 이미 크랄도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와우 이건 그냥 팔렙 가서 리롤 치자. 애쉬 하나 나오겠지. 그래야지 팔렙 리롤 쳐야 그것까지 찾을 수 있어가지고. 갈리오도 쓰고 싶은데 아 지금 당장은 이게 쓸 것 같은데. 쓰레쉬를 뺄걸. 하지만 쓰레쉬가 루시안을 끌어준다면은 오히려 좋았다. 앞라인 빈약 그 자체. 아 나 방템이 너무 없어. 잠깐만 팔렙 가렌 나오면 사기사 하고 싶다. 그냥 이정철 갈아버리고. 이걸 빨리 쳐야 돼. 너 시간 없다. 아 이제 템이 너무 암울하다. 진짜 템 진심 암울하다. 버거지 랩업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잠깐만 생각 좀. 공탭이 너무 많다. 잠깐만 나 이거 정찰 두 개 내려야 돼. 진짜 진심 내려야 돼. 이거 사기사로 바꿔야 돼. 이거 못 버틴다. 정찰대 나이스. 철갑? 아니야 정찰대. 한 턴만 버티면 레벨업 할 수 있는데. 근데 레벨업 못해. 이 정도면은 버틸만한데? 이 정도면 또 버틸만한데? 어, 와 삼성 세트덱. 아니 진짜 억울한 게 세트덱이 아 진짜 그만해서 쓰는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렸거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뭐라는 거야. 그래갖고 개 심부름해 있었어. 다 맨날 약팔이 되게. 그래서 혼자 엄청 꽁에 있었어요. 심부름. 방템이? 아이 방템이 아 구원하나? 아 소진 만들지 말걸. 아 너무 성급했어. 아 근데 나쁘지 않아. 괜찮아. 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템 아끼지 마. 템 아끼다가 죽지 말고 템 빨리 만들어. 어?
배치가 잠깐만. 그렇지. 갈리오 스턴 너무 좋았고 어그로. 어그로 한번 컸다 이거. 와, 그렇지. 암살 야소라서 깜짝 놀랐네. 나이스, 좋아요. 아, 이러면 쇼진 괜히 만들었다. 이게 내가 구원받은 자 유지해야 돼가지고 이거 못 빼거든? 바루스? 거학 이거 빼야 되는데. 빼. 이런 거 제일 여유가 없다. 아, 원래 같으면 재야 되는데 재 수가 없네. 레벨업 하죠. 아, 구바짜 진짜 못 빼. 구바짜 빼면은 앞라인 그냥 전멸이라고 봐도 돼. 구바짜 그냥 앞라인 없는 거야. 이건 그냥 쓰레쉬 끌릴 것까지 감소해서 구석 배치 애쉬 할게요. 생존을 하기가 너무 빡세 지금. 싸움꾼 가렛 뭔가 이상한데? 육싸움꾼 가렛 뭔가 이상한데? 오, 야, 진짜 이상한 거에 당할 뻔했다, 야, 씨. 깜짝 놀랐네. 분노의 레벨업. 배치 봐요. 아, 이거 왼쪽 갈 수밖에 없었어. 야, 오른쪽에서는 버틸 수 없었어. 근데 쇼진도 은근히 궁 자주 쓰니까 그렇게까지 막 똥구대기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피하긴 하네. 원래 쇼진을 줄 일이 없다 보니까 그잖아.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야소댁한테는 질 수가 없죠. 고연포 야소면은 특히 이제 무조건 애시스턴 맞을 수 있어서. 나이스. 아, 이 아이템이 나한테 왜 이래. 고연포 잭스 줘야 되잖아. 한 마리 넘으면 1패 패배야?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이애나 피했다. 그러면 할만하다. 구행 고연포 딱 하나만 주면은 성능 그렇게까지 좋나? 모르겠다. 그것도 몰라요. 미안. 고연포 구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보가 아직 취약해. 쓰레쉬 있으면은 내가 이 쓰레쉬 가져가는 게 이거 벨코즈 한번 끌 수 있거든. 베인이다. 아, 무조건 난 이건 유지해야 돼. 시너지 다 필요 없고 그냥 유지해야 돼. 사기사. 아, 무섭네. 아, 근데 서풍당했다. 잠깐, 너무 빡센데. 근데 삼철갑이라서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제발. 와, 그렇지. 야, 거학 진짜 세다. 싸움꾼 상대로는 진짜 거학이 맞다. 거학 하나가 이렇게 치트키네. 아, 이거 진 줄 알았는데 진짜 거학발로 이겼네요. 서풍이랑 너무 절묘했어 상대방이. 가렌 2성 까비. 아, 세트 무서워요. 거학이라서. 아, 봐봐. 이거 진짜 괜찮은 덱 맞아 세트.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덱을 하다보면은 8등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판마다 다른거죠 원래. 나이스. 역시 애쉬 거학 주면은 킹능성 있다. 자, 들어가시고요. 오케이. 또 자, 이상으로 야소 다 카운터 치는 차갑 애쉬 등 한번 알아봤습니다. 따봉.